MBTI 검사할 거예요. 원래 뭐였죠? 인프피였습니다. 바뀔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끔 스트레스가 받으면 인프피가 인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일단 먹고 제가 인팁이 되지 않았을까. 요즘 스트레스 받아요? 네. 뭐 때문에? 이사 때문에요. 아, 오케이. 제가 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프피인 거 보니까 이 세상이 저를 인프피에서 인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기대해볼게요. 뭐 나왔어요? 인팁이요. 어머! 2시간 중 상담한 부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탐구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대비해서 여러 대비책을 근데 항상 그 대비책이 효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 대비책 세워요? 응. 인프피니 피나서 왠지 대비책 별로 대비책보단 일단 고 약간 이런 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약간 상상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쓸데없는 계획을 많이 세워. 그러니까 이게 제이처럼 효율적인 접근이 아니야. 쓸데없는 대비책을 많이 세워.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강조하는 거? 파티나 행사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미 주로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다. 아, 용기 내서 한두 번 말 걸긴 해. 아니 근데 이미 이 파티장이라는 행사장 이런 곳은 보통 그냥 가는 순간 기가 50% 페널티로 먹고 들어가는 곳이라서 너무 힘들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료, 다른 프로젝트 완전한 비동의. 매우 감성적인 편이다. 요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 하여간 감성적인 편이지. 동의에 가까운 순간?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사실 좋아는 해요. 오. 그 계획을 이루지 않을 뿐이지. 아 근데 저도 저 계획 아니라 작은 실수로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완전 약간 자격이 없나? 약간 자책하는 스타일이죠. 관심 가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실 저는 매우 소심해 보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불도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계량력 엄청난 계량력이기 때문에 계량력 엄청 귀여웠다. 계량력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그 사람과 한 번 더 만나기 위해 그 사람 차에 우산을 두고 온다던가 예술 작품을 다양한 해석에 토론하는 게 크게 관심이 없다. 사실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뭔 줄 아세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러고 말지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 궁금해. 그래서 감상평을 찾아보죠. 하지만 그들과 얘기는 하지 않아요. 토론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신기하네. 끝. 하루 일정 계획을 계약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완전한 동의. 그러니까 계획은 짜. 계획은 짜. 그걸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아, 제 계획은 사실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게 계획이에요. 저도 동의. 쿨하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요, 저 걱정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소심쟁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에 참석... 그러니까 단체 활동을 참석하는 거를 즐긴다기보다는 그들을 관음하는 걸 좋아합니다.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는 걸 좋아해요. 그럼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보는 건 재밌거든요. 그들을 보는 건 재밌어요. 중간으로 합시다. 그래요. 자신보다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이건 현대사회에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비동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을 돕는 일에는 분명히 만족감을 주죠. 근데 그게 나의 성공보다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 가운데 비동의로 할게요.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굉장히 동의하는 편이죠.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는 일이 굉장히 피곤한. 저런 걸 왜 하죠? 저는 약간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팀장, 뭐 본부장, 무슨 장. 욕심? 어. 감투 욕심 없어요? 감투 욕심 없습니다. 저는요, 호수에 떠다니는 오리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에? 무슨 말이에요?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단단하게? 응, 단단하게. 근데 오리도 그 세계에서는 치열할 거 아니에요. 오리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호수로 할래요. 오케이. 자신이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입니다. 응. 사람들이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노. 가운데로 할게요. 왜냐면 더 나은 세상은 뭔가 선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감정과 이성에는 선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길 원한다. 원하죠. 원하긴 하지. 원하죠. 쉽지 않을 뿐. 쉽지 않을 뿐. 원해요, 저도.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살짝 즐거워요. 저는 말했잖아. 반응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약간 지켜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보다 보면 약간 쓸데없는 뭔가 이 논쟁이 너무 영향력 없는 논쟁일 경우 피곤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좀 재미진 논쟁이면은 좀 옆에서 조용히 관음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한 편이다. 저는 저를 동시에 쳐다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소수에게는 관심 받고 싶어. 자신만큼 효율적이 못한 사람 보면 짜증이 난다. 난 그러던데. 절 보면 짜증이 나나요? 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 그래요?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왜냐면 가운데 비동의로 할게요. 왜냐면 저는 90% 10번에 9번은 혼자 있고 싶고요. 한 번은 같이 있고 싶어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 관심이 없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 알아요. 하지만 매우 지루합니다. 자신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과자 다 먹었네.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봐도 내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동의 가운데. 결정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동의.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비동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단 즐거운 파티와. 비동의. 미술관 가는 일을 좋아한다.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요. 요즘 제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병풍의 나라를 보고 왔거든요. 거기 걸려있는 작품은 80여종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힘들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걸 볼 기력이 없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다 적당히 많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니죠. 저는 굉장히 이해하는 편이에요. 이해하는 편인데 이해하기 싫죠. 내 뭔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계획은 좋아해요. 늘 말하지만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전화통화를 거의 거는 일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그렇죠. 난 저 전화통화에 무섭지 않아요. 난 전화통화 진짜 싫어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전화통화 싫어. 그치.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좋아.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한다. 많은 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근데 사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비동의로 할게요. 친구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하는 편이다. 저는 좀 연락하는 편이에요. 아닌가? 친구 얘기도 들어봐야 되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요.
아, 뭐 그냥 다시 세우면 되죠, 계획은. 계획이 있고 사람 있나요? 사람 있고 계획 있는 거지. 오래전에 실수로 후회할 때가 많다. 어쩔 수 없긴 한데 후회할 수는 있잖아.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아휴 막 이럴 때. 그때 아휴.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도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에 노력한다.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달라요 저는. 계획을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예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이 시간 낭비. 아, 아니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죠.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다람쓰는들을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녹. 무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난 세상에 압도당하는 기분? 이 시간과 이 자본주의 사회와 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 그거에 압도당할 때가 있어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이 없이 절차대로 일을 완수하는 편이다. 아니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마감 기한이 지키면 되죠. 사실 지키는 건 어렵지 않지. 퀄리티가 나쁠 뿐이지. 검사 결과. 오, 나왔어요 이제? 뭐 나왔어요? 인티비오. 어머. 스트레스 받나 보다. 나 스트레스 받나 봐. 대박. 내향형 78%. 직관형이 약간 반반이에요. 어, 그러네. N이랑 S 사이에요. 사고형은 60. 늘었네. 스트레스 받나 보다. 어, 그러네. 스트레스 받나 봐.